안녕하세요, 빠키입니다. 오늘은 투니버스의 3대 적폐, 걸어다니는 데스노트, 애니경로당의 원조 슈퍼스타 코난 소개서를 준비했습니다. 94년 연재를 시작해 벌써 횟수로만 27년 차로 아직까지 완결이 안 났죠. 한때 투니버스를 틀면 코난, 또 코난, 코난 극장판, 극악의 편성표로 코난이 도배가 됐었는데요. 코난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속담이 있죠. 일상물 짱구와 달리 캐릭터, 러브라인 등 덕질할 떡밥도 너무 많아 한번 입덕하면 벗어나기 힘든 마성의 만화입니다. 교통정리 춤 보면 촉에 울컥하는 나라나제, 역시 옛날이 좋았어. 요즘 만화는 볼 게 없어. 그럼 코난 속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뭘까요? 이름 코난, 나이 8세, 생일 5월 4일, 키 95cm, 몸무게 18kg, 소속 청설초등학교 어린이탐정단, 최애소장품 마취총시계, 음성변조 나비넥타이, 초강력 키군동화, 축구공 발사벨트, 태양강 스케이트보드, 멜빵, 주특기 사커킥, 추리, 바이올린, 영어, 운전, 교통정리 댄스, 유명한 기절시키기, 사건 몰고 다니기, 감기 걸리기, 못하는 건 노래, 게임, 가위바위보, 좋아하는 건 유미란, 셜록홈즈, 레몬파이, 축구, 하와이, 싫어하는 건 아포톡신, 초콜릿, 건포도, 미란이 엄마 음식, 검은 조직.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코난은 청설초등학교 학생으로 어린 탐정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고등학생 명탐정 남도 1이 수상한 남자를 쫓다가 검은 조직 진의 기습으로 쓰러지고 문제의 약 아포톡신을 먹고 아이로 변해버린 건데요. 이름도 갑자기 등장한 미란이 때문에 당황해서 책장에 꽂혀있는 아서 코난도일 전집에 코난을 따서 급조했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류상으로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이 없으니 여권도 없어 해외로 나갈 땐 남도일로 변신해서 나가야 하죠. 불편하긴 해도 해외 못 나가서 다행이기도 한데요. 코난은 일명 걸어다니는 데스노트로 등장하는 곳엔 항상 사고가 터지죠. 그것도 사망사고. 짱구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멈춰있어 27년 동안 단 1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 사망자만 457명. 해외로 나갈 수 있었으면 지구 인구의 절반은 줄었을 것 같네요. 그래도 명탐정답게 사건은 곧잘 해결하는데요. 코난이 등장하면 사건이 터지고 제일 범인 같지 않은 사람 고르면 그놈이 범인. 추리 셔틀 유명한 기절시키고 뒤에서 대신 말하면 사건 끝. 이 패턴의 무한 루프입니다. 마취총만 몇백 번 맞았을 텐데 유명한 뒷목은 괜찮을지 궁금해지네요. 요즘은 과감해져서 대놓고 앞에서 얘기하는데 이 정도면 다들 알고서 모르는 척 해주는 거 아닐까요? 정체도 본인은 숨긴다고 하는데 아는 사람만 해도 부모님, 브라운 박사님, 하인성, 총장미, 매도키드, 심지어 검은 조직 간부인 베르무트까지.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키가 매우 작은 편인데 짱구보다도 작을 정도입니다. 요즘은 작궁으로 코난 소멸설이 돌고 있죠. 그렇게 몸이 작아졌어도 코난은 거의 만능입니다. 물론 비디오 게임과 노래는 빼고요. 똑똑한 아버지의 두뇌를 물려받아 기본적으로 추리 능력이 뛰어나고 영어도 원어민급으로 구사하죠. 자동차, 모터보트, 비행기 조종은 물론이고 사격도 수준급에 폭탄 해체랑 마약 판별까지 할 줄 압니다. 이런 걸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면 아빠한테 하와이에서 배웠다고 하면 끝! 이 정도면 하와이 홍보대사 아닌가요? 다만 아이의 몸이다 보니 전투력이 떨어지긴 하는데 브라운 박사님 버프 한 스푼이면 모든 사건 현장을 씹어먹습니다. 코난의 패션과 소장됨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볼까요? 채널 고정! 코난의 패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뻗친 뒷머리. 미란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림자만 봐도 알아볼 수 있는 뻗친 앞머리와 뒷머리가 코난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다음은 안경. 미란이가 소꿉친구라 남도희의 어릴 때 모습을 알아서 못 알아보게 하려고 안경을 쓰고 다닙니다. 위치 추적 기능도 있어 어린이 탐정단 배지를 추적할 수 있는데 업그레이드 되어 도청 기능 물론이요, 적외선 뷰 기능, 갈렌즈 줌 기능에 방탄 기능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비 넥타이. 코난의 트레이드마크로 음성변조 기능이 있는데요. 오른쪽 다이얼을 돌리면 음성변조가, 왼쪽 다이얼을 돌리면 볼륨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나비 넥타이와 찰떡인 블레이저룩. 항상 흰색 와이셔츠에 파란색 블레이저, 회색 멜빵 바지를 입고 다니죠. 요즘은 비교적 편한 야구 점퍼를 자주 입는데요. 이것도 매일 깔별로 갈아입죠. 손목에는 마취총시계가 있습니다. 주로 유명한을 기절시켜 추리 셔틀 시킬 때 사용하죠.
좋아요, 구독 안 누르면 쇼. 마지막으로 초강력 기분 동화. 코난의 근황 보이시나요? 코난을 SF 슈퍼히어로물로 만든 적폐 아이템입니다. 특기인 축구 기술로 슈팅해 적들을 제압하는데 나무는 물론이거니와 초대형 대포까지 움직이죠. 자매품은 축구공 벨트로 버튼을 누르면 축구공이 슝 하고 나오는데 최대로 부풀리면 에어백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동차도 따라잡은 터보 엔진 스케이트보드, 위치 추적 및 무전이 가능한 어린이 탐정단 배지, 버스까지 지탱하는 고탄력 신축 맵방 등 다양한 꿀 아이템이 있는데요. 이걸 다 브라운 박사가 개발했는데 실제였으면 노벨상 타고도 남았게 했네요. 코난의 등장인물 관계도입니다. 먼저 유미란, 코난이 지구상에서 제일 사랑한다는 바로 그녀. 아이가 되어버린 코난과도 오묘한 애정기류가 흐르다가 드디어 천하만의 남도일의 모습으로 사귀게 됐죠. 코난이 매일 추리 셔틀로 이용하는 유명한의 딸이기도 합니다. 매일 마취총 맞고 기절하는데 가끔은 너무 심해 보이죠. 이런 줄도 모르고 코난을 갈수록 아들로 생각하고 걱정해주기도 합니다. 가끔 이용하는 이번 셔틀 정보라는 부잣집 딸로 유미란의 절친이죠. 다음은 검은 조직. 검은 조직의 진은 남도일을 아이로 만든 주범으로 원래는 아포톡신을 독약으로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으나 코난이 살아있는지는 아직 모르죠. 그 외 인기 캐릭터로는 베르무트와 버번이 있는데 검은 조직 관련 자세한 스토리는 다음에 소개하겠습니다. 아포톡신을 먹고 아이가 된 사람은 코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검은 조직의 일원이었던 홍장미인데요. 이걸 만든 원흉 얘기도 하죠. 언니가 살해당해 아포톡신을 먹고 자살을 하려다가 어려져서 얼떨결에 도망 나옵니다. 브라운 박사가 코난과 마찬가지로 보호자처럼 돌봐주고 있죠. 코난을 짝사랑한 듯한 오묘한 기류가 흐르는데요. 코난은 데이트해야 한다고 해독제 달라고 조르기만 합니다. 역시 일편단심. 어린이 탐정단이라고 쓰고 바람 탐정단이라고 있습니다. 안티는 혼자 있고 보다 많을 수도 있겠네요. 얘네만 출연 안 해도 사건의 절반은 없어질 듯 합니다. 다음은 코난의 라이벌 궤도키드. 코난은 잡으려 하고 궤도키드는 잡히지 않으려 하고 흔한 탐정과 궤도의 관계라고 봐도 되는데 라이벌이라기보다는 애증의 관계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코난 세계관 내 최고 인기 스타이기도 하죠. 정보라가 광팬입니다. 과거 라이벌로는 하인성이 있는데 코난의 정체를 알고 있죠. 부산지역 명탐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그거 아시나요? 코난도 금수저, 아니 다이아수저였습니다. 엄마는 유명한 배우, 아빠는 해리포터 작가 뺨키는 인기 추리소설 작가이죠. 납치극을 꾸며 코난을 당황시키기도 했습니다. 코난도 연재가 오래돼서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은데요. 앞으로 한 명씩 차근차근 소개하겠습니다. 뭘까요? 코난은 사건을 몰고 다니는 엄친아 탐정이다. 요즘도 신나게 방영하는 코난, 예전 같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죠. 몇 년 더 하면 할아버지, 아들, 손자, 3대가 덕질 가능한 애니가 될 듯 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전 이만 뿅!